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 관련 YTN 뉴스 특보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좀 여유를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차바는 아침 8시 기준 여수 남쪽 약 80km 부근 해상에서 동북 동진하고 있다는군요. 자, 오늘 수도권투데이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경비원이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24시간 격일 근무에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 벌어진 참사였는데요. 이처럼 경비원들은 휴식 시간 규정이 애매한 탓에 휴식을 제대로 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맡지만 업무상 대기와 휴식의 구분이 애매한 근로자, 감시 단속적 관리자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살펴보죠. 네, 코레일이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 운행률이 어제부터 평소보다 90.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인데요.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 근무 인력의 피로 등을 고려해서 운행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전철은 서울 지하철 1, 3, 4호선과 경춘, 경의중앙, 분당, 수인산 등 10개 노선입니다. 코레일은 노선별로 평균 20대 정도씩 운행을 줄였습니다. 다만 오전 7시부터 9시 출근 시간대에는 100% 운행하고요. 나머지 시간대 열차 운행 대수를 감축한 상황입니다. 시민 불편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네요. 자, 오늘 첫 곡은 비틀즈의 8 days a week 준비했고요. 스토컬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어제 고용노동부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시 단속적 근로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떤 근로자입니까? 예, 영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감시, 일단 아파트 경비원 근로자분들이나 학교 당직 근로자분들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데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피로가 좀 적은 업무에 종사하고요. 또 단속이라 하면은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서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장소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결국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예. 그 야간 시설물 관리자나 뭐 방제실 CCTV 모니터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업무가 뭐 계속 이어지지 않고 계속 순찰을 하시는 거나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예. 자, 이런 분들이 바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인데 예. 이분들을 위한 근로 휴게 시간 구분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이 배경이 예. 뭡니까? 아, 예. 말씀드린 감시 단속적 근로자분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한 각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적용 제외 이제 근거가 있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이나 감시 업무를 하면서 이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는데 이건 휴게 시간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제 임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뭐 최저 임금 인상이 되는 경우에 그 인상분을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 휴게 시간을 늘리거나 실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그 근로계약상 근로 휴게 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판례 행정 해석에서 이제 축적된 분명한 기준을 노사나 현장에 좀 알려드림으로써 분명하게 법 위반이 없도록 하는 그 예방적 효과와
그 갈등을 좀 이제 좀 줄이는 그와 같은 이제 취지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뭐 예를 좀 들어볼까요? 뭐 예, 예. 그 휴게 시간을 예를 들어서 밤 11시부터 뭐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정했다. 예, 뭐 이렇게 예. 했을 경우에 만약에 학교 당직 근로자로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뭐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집에 가면서 한 11시부터 12시까지 좀 안전하게 옆에서 보조해줬다. 예. 예, 예. 뭐 이런 경우는 휴게 시간에 일을 한 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이제 퇴교하거나 하는 거를 도와주고 관리를 하는 실제 일을 했는데, 예. 휴게 시간이 11시부터 책정되어 있다 보니 본인이 일을 해도 이제 휴게 시간이다라고 해서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 경우에는 분명하게 실제 일을 한 그 12시까지 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실제 부산의 한 학교 예, 당직자의 예. 실제 사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이 법적으로는 그 구분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법에는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만 규정되어 있지. 예. 근로 시간이라 하면 이제 휴게 시간이라 하면 그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네. 그동안 법원이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근로시간이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구별하는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예. 아니면 그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예. 예, 예. 이번에 그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엄격하게 구분하게 되면 예.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아파트 경비원분들 아까 말씀해 주신 11시부터 6시까지는 휴게시간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아파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실질적으로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수습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 근로자분들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규정이 휴게 시간 안에 있더라도 예. 그 충분히 이제 그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좀 예시를 해 두고요. 또한 이제 휴게 시간에 대한 기준도 아울러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 그 실질적으로 좀 명확하게 그 좀 이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불확실한 부분을 좀 없애는 그런 취지가 좀 많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예.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한다. 예. 뭐 이런 예.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사업장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자율적으로 정하되 예. 이거를 구분은 지어 놓고 특히 예. 휴게 시간에 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일을 뭐 가산해서 가산 수당을 주든 야간 수당을 주든 어떤 식으로 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군요. 아, 예 맞습니다. 야간 수당은 현재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예. 줘야 되고 이제 대신에 이제 그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 그 가산 수당 연장 수당이나 가산 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이 제외되는 그런 이제. 현재는 현실적인 부분은 그런 게 있고요. 예. 대신에 이제 일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실제 일한 그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도 이제 휴게 시간이다 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안내, 뭐, 가이드도 하고. 예. 이걸 뭐 실제로 판례나 행정 해석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면 위반이 되면 실제로 법 위반이 되고 임금에 대한 지급 책임이 이제 같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법, 이게 어느 정도 그 휴게 시간은 확보가 돼야 된다.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를 일단 큰 틀을 잡아놓고. 예.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재나 감시, 감독 등에 의해서 근무 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 이것도 예. 뭐 그 휴게 시간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비원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휴게 시간에 실질적으로 비상연락 체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아파트 내에서 이제 머무르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휴게 장소를 선택한 경우는 휴게 시간이 됩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를 벗어났을 경우에 그 임금 감액을 한다거나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뭐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그건 정당하게 이제 휴게 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데 네. 그 수면을 취하다 적발하면 뭐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강제성이 이제 부여된 경우에는 어허. 그 그동안 해석이나 판례에 의해서도 이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해서 이제 대응을 했다거나 한데 근데 뭐 정당 응당 휴게 시간으로 이렇게 쳐버린다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분명하게 저희가 그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아 돌발 상황을 위해서 대기했을 때에도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해서 대응을 해 실질적으로 뭐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나가서 수습을 한 시간이 있다면 그렇죠. 그 시간은 설령 규정에 의해서 휴게 시간 범위 내에 있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의 이제 야간 자습을 마친 퇴교를 도운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이게 예. 그 이번 가이드의 이제 주요 골자 중에 하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무 장소를 근로자가 휴게 장소로 선택하는 경우에 휴게 시간으로 인정된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스스로 휴게 장소를 선택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실제로 이제 휴게 시간이 되면 그 사업장을 떠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데 예. 대체로 아파트 경비원분들은 이제 대체로 또 고령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스스로 이제 경비실이나 아파트 내에서 이제 휴게 장소를 선택을 하는 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예. 예. 그리고 또 물론 뭐 비상 연락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가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다시 와야 되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책무도 있습니다만은 예. 어찌됐든 그 사업장 내에서 그 아파트 내나 이제 사업장 내에서 휴게 장소를 근로자가 첫째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예. 자, 근데 말이죠. 지금 5721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예, 예. 이렇게 규정이나 매뉴얼을 만들고 배포하면 사실 예. 뭐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무시하고 또 인력 타령으로 단속 못할 게 뻔한데요 하면서 이렇게 질타를 해주셨는데 좀 지속적인 예. 체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가이드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판례나 행정 해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어떤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면 임금 지급 의무가 따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법적 책임도 같이 수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면은 감독을 나가고 안 나가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 분명하게 그동안 이제 사업장 내에서 실제로 일을 해도 이게 일한 시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 이번에 알려드리고 이 내용을 여기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는 판례나 행정 해석의 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법적 책임이 따라붙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문자 주시거나 이제 우려하시는 그 사항은 뭐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적 분쟁으로 넘어갔을 때는 분명히 어떤 법적 그렇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예, 예, 설명이에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휴게 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도움받으려면 경비원들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하면서 또 문자 주신 분이 있어요. 예. 이번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전국 저희가 47개 지방 고용노동관서가 있습니다. 예. 지방노동관서의 가이드라인을 어제 시달했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많이 그 학교나 아파트나 이런 용역업체에 이제 배포할 예정인데 아마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웹사이트나 그렇게 내용에 대해서는 다 보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제 권리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에 이제 있는 고용노동관서에
가셔서 이제 진정을 하시거나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관서에서 좀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 그렇습니다. 또 근로자들 일하시는 분들의 권리는 또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잘 또 얻을 수 있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 구제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그 사업장에서도 행위나 고용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뭐 최저임금 인상분을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을 회피한다거나 이와 같은 좀 편법적인 사항이 좀 없이 회사가 이제 불필요한 다툼을 좀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번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손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로 넘어왔고요. 수도권 행정 탐방으로 떠나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 탐방. 자, 오늘 서울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016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사회혁신 담당관입니다. 이회승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정책 박람회라고 하는 게 아직 좀 생소한 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정책을 전시하는 건가? 뭔가? 이게 좀 궁금한 분들 있을 텐데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예, 기본적으로 정책 박람회는 시민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정치 이슈를 공유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했던 스웨덴의 알메델렌 정책 박람회를 서울시 실정에 맞게 도입한 건데요. 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2년 10월에 개최한 이후에 올해로 5년 차입니다. 이 취지는 시정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거고요. 특히 그 시장님과 시민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 얘기를 듣고 토론하고 제안하자는 그런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서울에서 벌써 5년 차를 맞이했는데 올해도 한다면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 그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유난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의 팍팍한 삶에 지친 우리 사회하고 시민들에게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를 돌아보고요. 우리 삶의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담는 방향으로 꾸며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준비된 올해 정책 박람회 2016 함께 서울 정책 박람회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시민의 삶과 마음을 담다란 주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광장과 서울 곳곳에서 벌치는데요. 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경청을 하고 더 깊은 소통, 더 넓은 공유를 테마로 해서 시장과 시민 직접 만나는 광장시장실, 그다음에 서울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해결책방, 그다음에 시민이 시장이 되어보는 시민시장실, 그다음에 유명한 작가나
아티스트와 시민 직접 만난 사랑 책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열립니다. 예, 그렇군요. 자, 주요 프로그램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제일 먼저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정책박람회 하면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서울광장 야외에서 시민과 직접 만나서 서울이 풀어야 할 문제나 시민의 아이들 듣는 광장은 시장시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올 7월 달에도 작은 박람회 광장 시장시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시장이 광장에 계속 계실 텐데요. 이 자리에서 일자별로 시노 애락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또 서민의 삶과 애환을 담는 아이디어는 서울시 정책은 무엇인지 특히 서울시 행정에 가장 불편 사항을 느꼈다고 하는 걸 건의하는 분노의 장을 표출하는 그런 끝장 만남 자리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보행 중 스마트폰 관련된 사고도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어떻게 줄여볼 건가. 그다음에 학교 앞 교통사고를 어떻게 줄여볼 건지.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는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서울 해결책방 등도 열립니다. 그렇군요. 이런 의견들이 좀 잘 시정에 반영이 됩니까? 아, 그럼요. 시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는 저희가 서울 정책으로도 곳곳에 반영되고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아나운서분들께서도 기억하시지만 심야버스, 올빼미버스 기억하시죠? 예. 이 올빼미버스도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어허,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러면 시민들에게 예. 어떤 혜택도 주어진다고요? 예, 그러면 가장 큰 보람은 아무래도 시민 고객분들의 그 아이디어가 직접 정책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뿌듯함은 어디에 비할 데가 없겠죠. 네. 하지만 뭐 물론 그런 마음의 그 만족과 더불어서 아이디어를 주신 제안에 대해서 일부가 채택이 되면은 저희가 5만 원 또 전부가 채택되면 20만 원까지 상금을 드리고요. 특히 우수한 제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서울 창의상에 추천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1000만 원의 상품의 기회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참여 기회가 시민들에게 열립니다.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정책 박람회 참여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과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중국어가 점점 능통해지는 정병진 아나운서 짜오. 짜오. 반갑습니다. 아, 참. 아니 근데 능통해진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제 그 배웠던 표현을 해보니까 네. 네. 약간 그 중국어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안내소 어디 있습니까? 점점 중국인 같다니까요.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네네.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볼게요. 네. 후우 다이자이널. 아, 중국인 같아요, 진짜. 씨. 정말 잘하시네요. 후우 다이자이널. 네, 잘하셨습니다. 안내소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행가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여행가서 배울 수 있는 표현, 어떤 회화 표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자. 오늘 유용한 표현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공항버스라는 표현을 좀 배워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공항버스는 어디서 타나요? 라는 표현까지 배워볼게요. 안내소 가서 이제 버스 어디서 탑니까? 이제 물어봤을 테니까. 네. 이제 그 공항버스는 어디서 타나요? 네. 안내소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네. 공항버스라는 단어는요. 네. 지창바실. 지창바실. 한 번 더. 지창바실. 지창 바실. 네. 지창은 공항을 말하고요. 네. 바실은 버스의 중국식 발음이에요. 버스의 중국식으로 바실. 네. 바실. 바실. 네. 버스랑 네. 바실 조금 비슷하죠. 네. 그래서 공항버스는 어디서 타나요? 라고 물어보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에 있나요를 짜이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다라는 표현을 쪼어라고 해요. 쪼어. 그래서 짜이날 쪼어. 짜이날 쪼어. 어디서 타나요? 지창바실. 지창바실. 공항버스는. 네. 그래서 자이날. 어디에서 버스를 타나요? 라고 하려면 짜이날 쪼어 지창바실.
짜 이날 주어 찌짱 찌창 빠실 그렇죠. 찌창 빠실 네 찌창 빠실 네 짜 이날 주어 짜 이날 주어 주어가 이제 타다 타다 네. 타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주어 주어 네. 그다음 공항 버스 찌창 빠실 찌창 빠실 네 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짜 이날 주어 찌창 빠실 짜 이날 주어 지창 빠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 참 이 한마디 한마디 배우다 보면 이제 문장으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음 시간도요 하죠.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짜이날 주어 지창 빠실 오늘도 좋은 문장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다 함께 중국어였고요. 또 방송해 드리는 순간 관련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CJ 헬로비전 관련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잠시 전해드리고 할게요. 경찰이 CJ 헬로비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17명이 투입이 돼서 CJ 헬로비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YTN 본사 옆 건물인데요. CJ 본사 이 내에 있는 CJ 헬로비전 오늘 오전에 그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혐의는 이렇습니다. 2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급하는 등 특가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죠. 특가법.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CJ 헬로비전 압수수색 들어가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출입처 경기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경기도가 2014년부터 연정하고 있는데 이제 2기 연정이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정과 관련한 그 업무를 총괄할 연정부지사가 그 어제 그 새로 취임하면서 2기 연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네. 그 새 연정 부지사에는 강득구 전 그 경기도 의회 의장이 취임했는데요. 그 강 연정 부지사는 연정이야말로 그 자치와 분권의 실천 모델이라며 그 경기 연정의 성공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강 부지사는 도의장 시절에 그 1기 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연정에 대한 그 이해와 그 열의가 많은 것으로 그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 2기가 시작하게 되면 1기와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2기 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그 연정 부지사는 그 1기 때 그 사회통합 부지사보다 그 더 광범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네. 우선 그 사회통합 부지사가 맡던 업무에 그 더해서 경기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연정 합의문에 그 규정되어 있는 연정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관장하게 됩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여성가족국 등 3개국을 소관했었는데 그 연정부지사는 도 전체 실국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또 그 연정부지사 밑에 연정협력국을 새로 신설하고 연정의 그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도 구성하게 됩니다. 네. 그 여야가 싸우지 않고 함께 도정을 꾸려가기로 하는 게 그 연정인 만큼 그만한 성과가 나올지 잘 봐야겠습니다. 네, 다양성, 어떤 정책에 대한 다양성, 다양한 의견들이 좀 존중받는 그런 이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미용 관련 업체들이 태국에서 뷰티 엑스포를 열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뒀다고요? 네,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뷰티 기업들이 지난달 말 태국 방콕에서 K-뷰티 방콕 2016 행사를 열었는데요. 괜찮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흘간 열린 행사에 13,000명의 관람객이 찾았고 수출 상담 실적이 2,885건에 1억 8천만 불로 집계됐는데요. 실제 계약한 실적도 업체별로 그 수십만 달러씩 점점 그 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동남아 진출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뷰티 전문 박람회인데요. 해외에서 연 그 우리나라 최초의 뷰티 산업 전문 박람회였습니다. 박람회에는 그 국내 뷰티 업체 그 103곳이 참여했고
다양한 화장품 관련 상품과 기계, 패션 잡화 등을 선보였습니다. 행사 성과가 좋았던 만큼 참가한 업체의 그 절반 이상이 내년 행사에 다시 참가 신청을 미리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성과를 잘 거뒀는데 꾸준히 이런 또 성과들 이어질 수 있도록 파급될 수 있도록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주최한 그 지난달이었죠. DMZ 국제 다큐 영화제. 이것도 성황을 이뤘다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 주시죠. 네, 그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열린 그 DMZ 국제 다큐 영화제를 찾은 관객이 역대 최다인 18,900명으로 그 집계됐습니다. 네. 아, 올해로 그 여덟 번째인 영화제를 찾는 관객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 상당수 영화가 그래서 그 매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 특히 최우수 한국 다큐멘터리상과 관객상을 수상한 공동 정범과 또 그 개막작인 그날 또 그 일본의 마에다 겐지 감독이 만든 동학농민혁명과 고추와 라이플총 그 이런 작품들이 그 매진된 작품들인데요. 예. Yeah. 이들 작품에 36개 나라에서 출품한 116편의 다큐 영화가 그 이번에 그 상영됐습니다. 특히 고양과 파주, 김포,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 곳곳에서 상영돼서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그 색다른 그 즐거움을 주었고요. 이들 지역에 많은 외부 관람객들이 찾는 그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화면 해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남북 분단의 그 현실과 통일을 조망하는 DMZ 섹션을 선보여서 호평을 받게 됐습니다. 네, 참 작품성과 대중성을 다 잡은 아주 좋은 결과였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Wasn't it just yesterday? When you held me. 네, 오늘 끝곡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또 엘비스 프레슬리가 함께 부른 Love Me Tender 준비했습니다. 9676번님, 대학 경비 근로자입니다. 열악한 경비원들에 대한 근로 환경 개선, 보다 근본적인 방안 더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셨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이렇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더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시간들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수건 투데이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